멋진 지도자, 훌륭한 지도자를 랍비라고 그래요. 그런 랍비 중에 이제 예수아라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라고도 해요. 근데 하여튼 예수아라고 하는 그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 앞에 와서 랍비가 그랬거든요. 모든 요즘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뭐도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거든요. 돈이 필요한 것은 맞으면 자원봉사적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사람들이 돈을 내는 데는 다 그 돈만큼의 명예를 동시에 가지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돈을 누구한테 좀 내려고 안 하고 돈을 뭐 어디 사회단체나 자선단체나 또 교회에서 무슨 헌금을 한다면 내가 얼마 했느니라 아무개가 얼마 했다 이렇게 우러러보도록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부인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이 그 명예가 생각이 났거든. 그래갖고 집을 살림을 다 팔았어요. 다 팔아가지고 갔다가 탁 그 랍비한테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. 이게 바치면은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져왔나이다. 얼마나 좋아요. 이게 사회운동 온다든지 환경운동 온다고 할 때 누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갚았다고 해봐요. 사람들이 울어보잖아요. 이게. 그게 우러러보기 위해서 가졌는데 사실은 돈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절반을 딱 떼서 숨겨놓고 가져왔어요. 그건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절반을 여기에 가져왔나이다.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요? 아, 재산에 10분의 1만 내도 어딘데 재산을 절반 팔아가고 절반을 갖다 주면 얼마나 하잖아요. 그런데 절반을 갖다 놓고는 내 재산을 팔아서 다 가져왔나이다.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.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 그 랍비가 말을 하기를 하늘이 벌을 낸 당장에 목숨을 거둬왔다. 거기서 즉사를 해버렸어요. 그냥. 예. 그리고 이제 또 부인이 올 거 아니에요. 부부간에 하나가 왔으니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와서 네가 이게 여기 헌나버는 돈이 다 가져왔냐. 다 가져왔나이다.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네 남편을 장사 지내는 그 바로 일꾼이 흙에 묻기 전에 너를 장사하리라. 죽어버렸어요. 이것도 하나의 큰 교훈으로 이게 내려와요.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은 명예가 있어요.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갖다 바쳤는데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일하고 절반 맞춰서면 이름이 높아날 텐데 왜 거짓말을 하냐?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재산 절반과 비교할 때 거짓말이 더 중요하다.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큰 교훈이에요. 그래서 오늘날 살아나가는데 사람이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마. 뭐 히브리 민족만 그랬나요?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도산한 장호 선생. 제가 그래서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을 만들어서 제가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산 안창호 선생 사상을 자꾸 펼치고 우리 국민운동을 하자. 그 도산 선생도 아주 강조한 것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.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. 죽더라도 거짓말하라. 농담을 하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.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이분이 상해에 망명 가서 일정 때 상해에 가서 망명 가서 있을 때 어떤 어린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. 그의 생일날 선물을 사다 주기로. 그래서 선물을 사다 주기는 약속을 가지고 선물을 사갖고 가면은 일본 헌병들이 딱 목 지키고 있다가 잡으려고 있거든. 다 알아요.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가다가 잽혀서 그 뒤에 옥살이를 하고 그 옥살이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. 목숨을 바칠 만큼 한번 약속을 지킨다.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.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도산한 정호 선생의 사상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? 그 대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복이 있느냐? 큰 복이 있어요. 신뢰의 복이 있어요. 거기에 나는 우리나라도 하나의 예를 들겠어요. 최태섭 씨라고 한국 판유리를 세우신 아주 유명한 분 있잖아요. 그분 내 전기에 보니까 나오더라고. 만주에서 곡물 장사를 했대요. 곡물, 뭐, 이제, 그래서 콩을 많이 재배해서 콩을 아주 먼저, 미리 사는 거예요. 미리 콩 농사 짓는 사람한테. 그래서 몇 백가마니를 샀는데, 이게 중국 사람한테 콩을 파는 거죠. 그러자 전쟁이 났어. 2차 대전이 터졌다고 말이요. 전쟁이 나니까는 이 콩값이 어떻게 뛰는 거니? 100배가 올라가 버려. 원래 전쟁 나면 인플레가 일어난 거예요. 그러면, 콩 한 가마니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이다.
그런데 나중에 80만 원, 100만 원이 되어버렸어요. 그런데 이 콩을 계약을 했거든요. 한 가마니 10만 원씩 해서 100가마니 사기로 오고는 계약금으로 가령 만 원씩을 몇백 가마니를 이제 계약을 오고 이 사람은 몇 개발 가만히 했어요. 그래서 콩값이 팍 튀어버려.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을 해야 그럴 수 있어요. 해야 그러면 계약금 받은 돈에 만 원을 받았으면 2만 원 돌려주면 그만이요. 2만 원 돌려주어도 이게 뭐 80만 원이 한 가마니가 되는 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거짓말을 안 했어요. 약속대로 다 80만 원짜리 시가 80만 원짜리를 계약한 대로 10만 원씩을 다 나눠줬어요. 이 중국 화상들이 말이요. 깜짝 놀란 거요.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? 돈 사람이 아니냐? 이거 해약에서 계약금을 배로 다 물어주고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그러나 이 양반은 아주 마음속에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. 약속을 지키자. 신뢰를 지키자 해서 딱 지켰어요. 그 다음부터는 중국에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최태섭이라고 한 사람한테만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과 1, 2년 동안에 아까 그 해약에서 벌었음직한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. 이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거짓말을 해서 번 돈보다 거짓말을 안 해서 번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런데 탈무드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. 거짓말을 해서 용서받을 일이 있고 진실을 말해서 용서 못 받을 일이 있어요. 말도 안 되죠? 진실을 말했는데 왜 용서를 못 받아요? 거짓말을 했는데 왜 용서를 받아요? 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. 뭐라고 했는 거니?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한 거짓말은 반드시 용서를 받는다.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한 거짓말은 용서를 받는다.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은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. 옳은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진실은 용서 못 받는다. 거짓말이 아니요. 진실. 진실이더라도 옳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진실은 용서를 못 받는다. 오늘날 우리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. 가만히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꿀송이보다도 단 교훈이 그 속에 들었어. 교훈이 그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런